안녕하세요. DIY도 해준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요, 아주 귀여운 이, 봉투 만들기 해볼 거예요. 네. 안쪽에 귀여운 쪽지나 편지 넣을 수 있는 그런 봉투인데요. 자, 일단은 저는 아주 미니로 만들 거라서 이렇게 학종이 같은 작은 종이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은 원하시는 사이즈대로, 넣으실 쪽지나 편지의 사이즈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시작해 볼게요. 일단 이렇게 반으로 세모로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열어주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반대쪽으로 접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중간 쪽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고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는 이렇게 오른쪽 부분을 왼쪽으로 보내주세요. 자, 중간 부분 살짝 지나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위쪽 중간 부분을 살짝 넘어서 접어주면 돼요. 네, 요만큼까지 다 올 수 있도록 접어줄게요. 3등분 한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네요.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안쪽에 조그만 지금 세모가 있죠? 자, 이제는 오른쪽을 잡아서 왼쪽으로 보내줄 거예요. 오른쪽에 펄럭이는 이 부분을 왼쪽으로 이렇게 넘겨주세요. 자, 이제 천천히 이걸 이렇게 살짝 펼쳐서 요렇게 눌러 접어주세요. 네,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부분을 왼쪽으로 접었다가 다시 펴는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눌러 접어주시면 된답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네, 그리고요, 이제 접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쪽 위쪽을 이렇게 접어주면 된답니다. 짜잔,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풀이나 이런 걸 쓰지 않고도 봉투를 닫을 수 있는 아주 귀여운 봉투가 완성이 된 거예요. 직접 편지 봉투 만들기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오셔서 여러가지 재밌는 다른 영상들도 감상해 주시길 바랄게요. 구독하기 누르셔서 저희의 새로운 비디오들 계속 받아보세요.